I'm your special English soulmate, Soph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soulmate, Sophie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situation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회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때 우리 유용한 패턴, 이런 경우 간혹 생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거나 조금 날짜를 바꿔야 할 때 또는 뭐 장소를 변경할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볼 건데 일단 여기 일정 변경이 먼저 나오고요. 스케줄 변경, 변경 또는 정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하는, 여기서 근데 acting 연기 아니고요. 미루다의 delay의 연기예요. 자, 요 세 가지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와 먼저 함께 VUCA time부터 들어가 볼게요. So, 먼저 first question입니다.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자, 사람이나 여러 이제 그룹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Elected or app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선출되거나, 그러니까 뽑혔다는 얘기죠. 또는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자, 뭐 하라고 뽑힌 거예요? To perform some service or function. 어떤 특정한 서비스나 어떤 기능, 즉 역할을 수행하도록 뽑힌 사람들. 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A는요, committee 해서요, 위원회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B는요, command 하면은 뭔가 이렇게 명령하다 또는 이게 좀 강요하다 이런 강제적인 느낌이 있는 동사죠. C는요, comment 하면은 야, 좀 comment 좀 줘봐. 그렇죠? 뭔가 조언이라던가 뭐 논평이라던가 comment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딱 봐도 그렇죠? committee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바로 위원회 요 의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econd one 볼까요? To prepare or plan. 간단해요. 요거와 동의어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A, arrest. 아마 우리 보통 체포한다. 요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B는요, arrogance 하면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요런 거예요. 뭐 준비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쵸? 자, C, arrange 하면요, 이렇게 정돈하다, 배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무언가를 마련하다, 또 이제 준비하다라는 의미로까지 많은 의미를, 의미로 확장이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여기 이 plan, prepare가 동의어로 쓰이려면 마련하다, 계획하다, 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A detailed plan. 자, 아주 자세한 plan이에요. 계획이야. For journey. 어떤 이제 여행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일정들을 위한 자세한 plan. 자, 요것만 봐도 힌트가 바로 됩니다. Especially a list of places to visit. 또는 plan of travel. 그쵸? 이게 어디 어디를 갈 건지 이렇게 목록들을 쫙쫙쫙 적은 거래요. 그 장소들을. 자, 요런 거 볼게요. A. initiate 하면요, 개시하다, 뭔가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B는요, itinerary 하면요, 일정, 여행 계획표, 요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쵸?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요, identify 하면은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다, 그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빨간색이 되어있죠? B가 정답입니다. 자, 바로 itinerary 하면요, 여러분들이 A 장소 갔다가 그 다음에 B 장소에 뭐 날짜, 시간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여러분들이 가는 경로들, 이런 것들을 계획표를 쫙쫙쫙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itinerary라고 합니다. 그쵸? 여행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의전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도 이 itinerary 꼭 필요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first pattern부터 저와 함께 들어갈 건데요. 자,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살짝 알려보는 문장. 말 그대로 뭔가 변경사항 넣고요. 그거를 변경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뭐 하고 싶다 우리 많이 했죠. I would like to. 자, change, 변화를 좀 주고 싶다는 건 바꾸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예문으로 볼게요. 자, 운영위원회 회의의 날짜 변경해야 되네요. 날짜가 여기서는 변경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는 뭐예요? 그죠? The date 그잖아요. 그죠? I would like to change the date. 근데 무슨 date예요? 운영위원회 회의죠. 그죠? 회의 딱 봐도 뭔가 meeting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발표 presentation보다는 B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알아야겠죠? Steering committee. 자, steering 하면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종할 때 그 steering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운영을 하는, 그죠? 이렇게 앞 장서서 운영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steering committee 하면요, 그게 운영위원회라고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meeting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반복해보고 넘어갈게요. I would like to change the date. 무슨 date예요? Of steering committee meeting.
다시 한번 전체 문장 가볼까요? I would like to change the date of steering committee meeting. 그렇죠. 데이트가 중요하죠. 네, 따라오고 계시죠? 날짜가 중요했어요. 자, 이번에는 뭘 변경해 볼까나. 자, 이번엔 또 시간이야. 그쵸? 날짜는 안 변경되는데 발표 시간은 약간 변경을 해야겠어. 시간이면 딱 뭐예요? A가 나와야겠죠? 그쵸? C 말고 A가 나옵니다. I would like to change the time. 그 다음 발표니까요, 우리. 그쵸? Presentation 한다고 하죠? Of presentation.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문장 한 번에 쫙 가볼까요? 이거는 짧죠? I would like to change the time of presentation. 한 번 더 할까요? I would like to change the time of presenta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이제 살짝 정정한다. 여기서 같은 말이죠. 역시 일정을 변경하는 거긴 한데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예요. 다시 정하다. 자, 우리 아까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다 해서 arrange라는 복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정하는 거니까 rearrange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uld we rearrange 그 다음에 무언가 somethin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회의 일정을 11월 1일로 다시 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뭐 10월 31일이던가 이런 거에서 11월 1일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겠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rearrange 그 다음에 회의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딱 회의 일정 맞아 떨어지는 게 있죠. 뭘까요? 그쵸, D죠? Our meeting schedule. 언제로요? 날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For November 1s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Could we rearrange our meeting schedule for November 1st?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could we 하고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쫙 갑니다. Could we rearrange our meeting schedule for November 1s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 정정해봤고요. 두 번째도 같이 역시 또 rearrange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그냥 약속이에요. 이걸 다음 주로 하고, 그쵸? 다 왠지 시간은 여기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감이 오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는 약속이라는 거, engagement라는 걸 써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남녀 사이에서는 약혼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약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약속, 우리 만나기로 했던 그 만남,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 조금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약속을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언제로요? For next week?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사실 I would like to change도 쉽지만 요게 더 쉽죠. 뭔가 could we rearrange 그쵸? 요것도 구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Could we rearrange our engagement for next week? 한번 해가요. 다시 한번 갈까요? Could we rearrange? 자, rearrange 조금 발음이 뭐 R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Could we rearrange our engagement for next week? 그래서 뒤에는 our meeting schedule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명사,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 third pattern 볼게요. 또 연기하는 거, 이것도 다시 말하면 조금 미루는 거지만 어쨌든 일정을 변경하는 거죠. 또는 재조정하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연기할 거다. 여기서는 acting의 연기가 아니죠. 그렇죠? 미루다의 연기예요. 그 연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I'm sorry. 뭔가 부정적이고 내가 좀 미안한 상황이 올 때는 앞에 이렇게 문장 시작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I'm sorry 또는 I am afraid. 요것도 많이 쓰죠. I'm sorry, I must put off. 자, put off가 바로 미루다, 연기하다, delay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이유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구구절절히 변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 미안하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지? 여기서는 그냥 뭐 되게 애매해요. 근데 보통 이제 딱 무슨 일 때문이에요? 말하기 애매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약속 연기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또 표현은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어느 상황에 대입을 해도 되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대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해서요. 살짝 보신 분 있을 텐데 An unexpected situation, 그죠? Un이 붙어서요. Unexpected 하면은 기대하지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연기를 해야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전체 문장 좀 끊어서 가볼까요? I'm sorry,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an unexpected situation. 좋습니다. 한번 다시 전체 문장 쫙 가볼까요? I'm sorry,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an unexpected situation. 뭐 때문에? 이유 중요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냥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쵸? 다른 일정 변경 때문에 우리의 약속도 미뤄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일단 변경은 변경이니까 우리 change라는 거 익숙하죠? 얘 갖고 올게요. 그래서 for a change, 근데 어디에 변경이 살짝 생겼죠? 일정.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뭔가 배웠었죠? 보카 타임 두 번째였나요? 뭔가 여행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 쫙쫙쫙 목록으로 나열했던 거 뭐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이거 나왔죠? itinerary 여기서 쓰이네요. 그죠? So in our itinerary 우리 일정에 변경 살짝 change가 생겨서요. 우리 연기합시다. 이렇게 완성이 간단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반복해서 따라해볼게요. I'm sorry, I must put off. 한 번에 쭉 갑니다. I'm sorry,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a change in our itinerary. 좀 힘드시면 여기서 끊어도 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전체 쭉 좀 천천히 가볼까요? I'm sorry.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a change in our itinerary. 그죠? 이거 좀 뭔가 얘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itinerary.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막상 여러 번 반복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upgrade yourself 한번 볼게요. 제가 두 문장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한글에서도 봅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자,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바꿨다. 자, 요거는 귀하가 요청하신 대로 하고 이렇게 이메일적인 굉장히 우리가 글 쓸 때도 많이 쓰는 그런 형식적인 표현인데요. 영어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after pursuant to your request. 자, 여기 pursuant 요 자체가요. 무엇무엇에 따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하신 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요런 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요 앞에 요 구문 그대로 보시면 실제로 안 쓰더라도 만약에 난 좀 쉬운 거 쓸래? 그럼 요런 거 그냥 쓰겠죠. As you requested. 그죠? 그냥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도 쓰겠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적어도 아 이거 그냥 이 우리가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요거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그대로 노란색 부분 그대로 나옵니다. After pursuant to your request 뒤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여기는 뭐 we have changed 바꿨다 변경한 거니까 아까 우리 뭔가 이제 일정 변경이나 이런 거 요청했을 때 이번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수락하는 입장에서 회답할 때 이 문장 쓰면 유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change the meeting with Brad Pitt to 2 PM on July 3rd. 뭐 날짜랑 시간 이렇게 변경했다고 알려주는 거겠죠. 자, 요거는 지금 한번 바로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After pursuant to your request. 좋아요. 뒤에 갈게요. We have changed the meeting with Brad Pitt to 2 PM on July 3rd. 뒤에는 그냥 용건이에요. 오케이? 바뀐 상황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뭔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요렇게 또 추가 요청을 할 때 또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인데요. 이건 우리 알죠? Be prepared 하면은 준비하다. 그죠? 준비해주세요. 근데 fully라는 말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 요런 말로 그냥 강조할 때 이제 부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요런 것도 있죠. Thoroughly 요런 것도요. 굉장히 철저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준비해주세요. 요런 말 쓸 때 이 thoroughly 요 부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긴 뒤에 for the meeting 그 회의에 대해서 준비해달래요. 뭐 중요한 분이 오시나 봐요. 그쵸? 뭐 CEO가 올 수도 있고 사장님이 오시나 그쵸? 자, 여하튼 우린 요거를 한번 반복을 해봐야겠죠. Please be fully prepared for the meeting.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정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회답하는 또 추가 요청을 하는 이런 패턴들 오늘 어렵지 않았어요. 다 같은 맥락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little tips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요, writing an effective headline, tip number two. 그 두 번째 팁이죠. 자, 일단 보면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여러분들이 headline에 좀 구미가 당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create a need. 사람들이 딱 보고, 뭐 내가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또는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인데 하면은 사실 그 이메일 클릭조차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거 나 필요한데 하고 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그렇게 자극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sales profit. 우리 이제 이 판매 수익을 좀 올리는 방법 다 누구나 원하잖아요.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원하는 그 방법을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the way of increasing your sales profit. 당신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 하면 이 이메일 보면은 우리가 그 방법 알 수 있구나라고 클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극시켜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왠지 원할 것 같은 그런 주제로 넣어 주시면 돼요. 또는요. use a whole sentence. 전체 문장을 써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요. increasing sales profit can change your team. 그죠?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지금 이 수익을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신의 팀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팀에게도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이 팀을 바꾼대. 그럼 방법 한번 나도 알아볼까 하고 클릭을 하겠죠. 그렇죠? 자, 또는 increase sales profit effectively. 그렇죠? 효과적으로 판매 수익을 증가시켜라. than your competitor.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치 나 경쟁자 이겨야 돼 하면서 또 클릭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How can we increase sales profit substantially? 그냥 말로만 올리는 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하고 하면 글쎄 나도 궁금해 하면서 클릭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전체 문장을 또 사용하는 방법들도 여러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봐야겠죠. 자, 먼저 일정을 변경합니다. 자,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change죠. 그쵸? 여기서는요. 날짜였어요. The date of steering committee meeting이었고요. 자, 스케줄을 바꾸고 싶다. 다시 정하는 거였어요. 이번엔 정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rearrange라는 게 들어가죠. re를 넣어준 거예요. 그냥 arrange 앞에. 그쵸? 그래서 우리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Could we rearrange our meeting schedule for 날짜 넣어주시면 되죠. November 1st 하시면 되고요. 자, 연기하는 거, put off 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미안하니까요. I'm sorry. 그렇죠? 이건 그냥 뭔가 우리가 좀 신뢰를 범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앞에 문장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진짜 막 미안해요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앞에 시작하기에 좋은 패턴이구나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So I'm sorry, I must put off our appointment for. 여기서는 원인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요? A change in our itinerary. 우리의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요. 우리 연기합시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정을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꼭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what's next?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I'm writing to report the result. 일단 그 결과를 report 하는 거죠.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From the meeting. 다시 말하면 회의 결과 보고할 때 이렇게 딱딱딱 뭐 원인이나 결과 또는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패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봐야겠죠? Bye!